자, 203페이지에 한번 OX 문제 한번, 자, OX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1번에서 이제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자, 보통은 꼭 설치할 의무가 있다.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나 간판이 아예 없는 곳은 정말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간판 설치를 하여야 한다. 근데 그런 문장은 정말 전혀 없습니다. 자, 간판 설치할 의무는 이제 없다. 그죠? 없다가 어려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 없다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없다. 자, 없다가 오히려 맞았습니다. 자, 1번에서 이제, 자, 203페이지의 1번. 간판 설치할 의무가 오히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자, 시험장 갔더니 있다. 그러면 그거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바로 한번 예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거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뭐 잘 보여라. 뭐를 그렇게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하냐기입니다. 뭐 연락처? 아닙니다. 자, 그런 것도 엉뚱한 소리고, 성명. 그리고 명칭도 아닙니다. 명칭도 크게 못 써서 안달이다.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말 간판을 봐도 그거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놨을 겁니다. 근데 이름은 뭐 중개판 거 그렇게 창피한 거 하면서 봤을 겁니다. 남들은 따고 싶어도 쉽게 못 따는 자격증입니다. 평점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그건 정말 나중에 뭐 명의퇴직이 뭐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연락처가 아니라 성명, 성명 그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우리 3번, 4번 한번 잘 보실까요?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500짜리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제 500만 원만 앞글자 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요즘 또 과태료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3번 볼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이냐 과태료가 명칭 하면서 이제 저 표시 광고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광고. 근데 뭐 명칭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성명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뭐 연락처 이런 것들을 명시 안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00만 원이냐 과태료가 있습니다. 약간 유사해 보여. 갑자기 이제 500짜리가 여기 없었다가 새로 생겨나면서 정말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100이 있기는 있는데 그입니다.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명 등을 표기 안 했다. 뭐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히려 부당하게 했다. 부당하게. 이러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아닐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당한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들 상물에 대하여 뭐 소재 면적 이런 거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정말 부당한 여기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00만 원이냐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이 아니라 500입니다. 500. 여기 약간 문장이 좀 어려우실 건데 500만 원이냐의 과태료. 광고 내면서 뭔가 안 했을 때가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 사무소 명칭이나 성명이나 그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이런 것들을 광고 낼 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했을 때가 100만 원이냐 과태료입니다. 요거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이다. 금액이 잘못됐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다 또 시도지사. 그래도 안 맞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죠. 게임입니다. 그러면 세종시 가면 있을 건데 등록관청은 게임입니다. 뭐 정문 바로 앞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오니까 바로 근처에다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옆에 볼까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들 상물의 표시 광고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우리 모니터링 계속 감시해본다. 게임입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느 시가 할 건데 등록관청은 시군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좀 어느 시가 할 거냐고 얘기입니다. 시군구. 그러면 시도지사. 그럼 또 어느 시도지사 갈 건데 머릿끄댕이 잠을 겁니다. 그냥 국가에서 해야지 그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내볼 만합니다. 3번, 4번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다. 근데 문장 분명히 저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등록관청 말고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시도지사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태료 이것도 이제 500일 건데 거기도 과태료 부과권자도 자꾸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게 이제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5번은 그냥 당연히 맞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놓으시고요. 벽에 걸어놓을 거 4개.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보실까요? 뭐 확인 설명 뭐 가장 중요해서 안 낼 수가 없을 건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거의 안 냈었습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저기 완성된 후만 틀린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이상합니다. 자, 방법은 맞는 것 같네. 보여주면서.
확인 설명한다. 오자마자 이마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 끝나면 뒤통수에서 확인 설명서. 그 시기가 완전 극과 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도 완전 다릅니다. 자, 첫 번째는 모르는 쪽에만 설명 들어라 합니다. 매듭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내가 내 물건을 10년 갖고 있었는데 내 물건 모르겠니? 그럴 겁니다. 나한테 물어봐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쪽에만 설명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 그리고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장 떼고 등기사항 찍으면서 떼면은 비용 나오겠다. 좀 이따 바로 배웁니다. 실비 청구하라는 겁니다. 실제 비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섯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후. 후도 벌써 이상하고요. 그 후 X라고 써봤을 건데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완성되기 전. 전 그래야 됩니다. 전. 오자마자. 중개 의뢰받으면 완성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서는 확인 설명서를 써줄 겁니다. 지금 저 그때 보니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쌍방 그러면 양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방 표시라도 날 건데 거래 당사자 이름은 표가 안 납니다. 거기 매도인 있을 건데 그입니다. 여기 누구? 취득의뢰인 일방한테만 그입니다. 그리고 근거 서면 제시는 맞습니다. 대장. 그리고 등기상 치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시법에서 대장이 뭐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상 치면서는 갑구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꼼꼼하게 배울 겁니다. 배워서 설명해야지 그입니다. 그 다음 주위에는 맞는데 근거서면 제시해서 확인 설명한다. 언제 하고 누구한테가 잘못됐네요. 여섯 번째도 X. 그리고 정말 7번 같은 게 정말 너무 심합니다. 저 끝에 끝까지 잘 봐야 되는데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 이제 하도 많이 틀려보고 나중에 생각을 많이 해놓으면 딱 길목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막 교재를 막 서너 번 봐도 저기 하여야 한다. X라고 해놨을 건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나머지 문장 맞고요. 상태나 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것은 가장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자, 임자는 맞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 확인 설명 5번, 6번, 7번 이렇게 나란히 3개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전 의뢰인에게 임자는 맞았는데 자료 요구를 근데 여기 한마디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권고 할 수 있다. 그 세 군데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도 하여야 한다 때문에 X. 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하고 확인 설명은 제재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자, 처음에는 확인 설명도 업무정지였는데 제재를 바꿨습니다. 우리한테 약간 더 부담이 덜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400도 이제 250으로 바뀐다고 얘기는 거의 있는데 아직 법전에는 수용이 안 됐고 계입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그다음에 보존 3년 하지 아니하면 제재 다를 건데요. 마지막에 써봤을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에 꼭 이렇게 비슷한 거 있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500 아닐 건데 그입니다. 서식은 제재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똑같습니다. 확인설명 안 해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도 여기 뭐 작성교 보조는 의무도 없고요. 소속은. 거기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업무정지가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약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그리고 아홉 번째, 정말 거래계약서가 꼭 매년 하나 정도는 나오는데 이상하게 또 30회 때는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온다. 기재사항 아홉 개입니다. 건물 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자, 계약서 주고받고 누가 주고받고 돈을 언제 얼마씩 주고받고 그리고 잔금 치르면 물건 건네줘야지. 그리고 뭐 특약상 대출 못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못 얻으면 그러니까 공법을 알아야 된다 그입니다. 나중에 이제 돌려줍시다. 특약상 약정 내용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토벽하고 완전 다릅니다. 먼저 기재할 사항인데 첫 번째 공법상 정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확인 설명해서 하고 왔을 건데 서식에도 썼는데 세 번째 토지 이용계 여기는 또 할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적은 도시적입니다. 어디다가 쓰려고요? 그 얘기입니다. 설명 다 하고 왔구만. 그리고 수도 등의 상대. 여기도 자료 요구에서 저기 세부 쪽에다가 자, 나중에 이제 기본에 뭐 세부에 뭐 거기도 꼭 매년 나오니까 또 실무 때는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여기도 이미 확인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거래가 다 끝났는데 거래 예정이 들어가나요? 예정. 정말 3번에 딱 잘못하면 저거 답이네 하면서 체크했을 겁니다.
거래 금액 그래야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 금액입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교불자는 뭐 기재 안 한다. 이렇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교할 때 교인데 확인 설명에서 교불자. 정말 작성일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작성일자 나중에 월요일날 주려고 뭐 금요일날 작성한다. 라고 작성일자 교부일자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먼저 작성 다 해놓습니다. 작성일자 말고 교부일자 줄날자 게임다. 연령일 하나 잘못 쓰려면 업무정지 당해. 그 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도 거취 거기서 다 설명하고 왔고 서면에 서식에도 취득 관련된 조세도 이미 서식에 쓰고 왔습니다. 취득세 얼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얼마 세금 배우고 게임다. 그리고 권리관계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번, 6번이 정말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쓰면 막 3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4번 요것만. 그 다음에 10번째도 정말 15일 많지 않다고 15일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다시 새로 가입을 해야 되고 메꿔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는 이유가 있다. 뭐 요걸 30일로 한번 내본 적도 있는데 너무 엉뚱하고요. 자,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탁금, 공제금 이런 것들입니다. 보증보험금 열흘 이내에 열흘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7일도 아니고 15일 또 2주 이래도 안 됩니다. 열, 자 15일 15일 이내에 방법은 맞네요. 다시 가입하거나 보호죠. 그 다음에 11번째도 볼까요. 여기다 공제금 그려놨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도 3년은 맞긴 맞는데 공제 아닐 건데 공탁 공탁만 혼자 따로 놀더라. 걔만 왕따 돈만 딱 와, 돈 자랑해서 먼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해도 아드님이 부모님 원성을 아예 그냥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묘도 안 갈 겁니다. 공제금 말고 공탁 보험금은 바로 쳤습니다. 공제금도 바로 쳤습니다. 공탁 꼭 이런 문제 정말 출전들은 이건 몰랐지 하면서 뒤통수 칠 수가 있습니다. 공탁금 저 3년 바꿔서 뭐 5년 했을 때는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거 아니던 덱입니다. 근데 공제금 아직 심하게 많이 안 내봤는데 공제 말고 공탁금 그러니까 꼭 길목을 잘 정리하십니다. 저기 자료 요구 하여야 한다. 공제금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문장 맞네요. 계약금 등 맡겨놓으세요. 그런데 예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게입니다. 지문이 이제 더 길어질 수 있을 건데 예치 공고 하여야 한다. 정말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고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이걸 갖고는 업무정지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주고 찾아올까요? 돈도 못 찾냐?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은 보증서를 발행해서 자, 끝까지 매수인 생각합시다. 근데 예치 기관에 뭘도 안 가지고 가고 그입니다. 통장. 예치 명의자 그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왔는데 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자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치기관 때문에 X. 그 다음에 14번째가 이제 금쟁이 꼭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박스로 이제 경련 디귿해서 자 금쟁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금쟁이는 뭐 잘못 고르시면 정말 다 금쟁이 같습니다.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정말 조심하시고요. 자, 겸업 6개. 중개하고 전혀 관련 없고, 영정구하고도 관련 없고, 알아서 바뀌다. 그입니다. 분양된, 관리된 업무를, 요거 이제 겸업을 여기 일어났습니다. 뭐, 이사업체 용역에 알선. 이런 것도 바로 다 들어갈 겁니다. 0.9%를 초과요. 0.9%는 원래는 초과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토지나 상가라고 하더라도. 근데 앞에가 겸업이다 보니까 초과하여. 안 이상합니다.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아예 않습니다. 여기다 뭐 중개보수라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하다 보수를 받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개 아니니까 그런 보수 받는 것은 문제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보실까요? 정말 이런 문장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옆집을 끼었네. 그럼 다른 개업공사가 어떻게 쓸 거냐고 입니다. 니네 편 먹었지. 짰지 공정하게 안 했지 그러면 매도 매수인 중에서 아는 사람은 쳐들어오고요. 그 변호사한테 따끌리면 소송 갑시다. 그럼 아주 100% 칩니다. 자, 2번 볼까요?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하여 내가 살게. 그 다음에 중개업인가 직접 거래 내거 사봐. 자, 직접 거래 한 경우 근데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했습니다. 직접 거래 아니다. 간접 거래다. 우리 판례도 이거는 인정해. 금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방대리인가 쌍방대리인가 뒤에 또 문장 나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을 대리해서 중개한 경우, 일방만 대리했죠. 일방만입니다. 쌍방을 대리했을 때가 3년 이하의 징역. 이 법상 최고요. 일방대리니까 꼭 문제 없습니다. 2번, 3번. 정말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탈세나 투기를 조장하였지만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 뭐 차익을 물어봤습니까? 오히려 손해봐도 3학년 3반에 입학시킨다고 했습니다. 탈세나 투기, 조장은 조장만 갖고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과 안 봐. 4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 이제 5번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전매 제한 된. 그래야 됩니다. 근데 5번에 오시면 전매 제한 되지 아니한. 저기 이제 주택법에서 공법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자, 전매 제한 되지 않는데요. 그입니다. 자, 그럼 뭐 서울이나 세종시 과천 이런 조정지역 등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라서 이제 전매 제한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매 제한 된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정말 시험 문제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죠? 답이 없다. 막 그랬을 겁니다. 일단 엄한 것만 찾아가지고 나중에 정답 해놓으니까 시간 뺏기고 틀리고. 자, 다음 이제 15번, 16번, 17번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금쟁이 쉽게 16번, 17번은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정리를 지냅니다. 아, 17번입니다. 자, 15번 올까요? 아까 문장도 한번 봤었는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구리는 것과 거래하면 금쟁이다?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다른 개업공사를 끼면 공정하게 다른 기업이 하니까 문제 없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까 문제 없다. 그 다음에 16번째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매도인을 또는 아니면 매수인만 대리하여 매수인과. 그러니까 매수인에게도 대리하여. 이런 문제가 됐을 건데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은 금정이다? 아니다. 그죠? 일방대리. 꼭 이런 질문 아주 15번, 16번은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온다. 문장도 안 바꾸고, 게임다. 매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게임다. 그 다음에 17번째 보실까요? 뭐 첫 번째 이제 금쟁이가 3학년이 7번째까지 딱 나오더니 8번째, 9번째, 10번째 3개가 더 늘어나서 이제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1학년 반이 4개였는데 매매하면 초과판다. 이제 올해 이제 증서부터 저 밑에 업무방해까지 여기가 3년이 6개가 되면서 오히려 3년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인이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를 했을 때 내용 자세히 볼 건 아닌데 뭔지 조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17번째 보실까요? 요 놈이 이제 금쟁이 8번째로 새로 들어온 놈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출발 때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것도 그냥 이득을 얻는 건 괜찮을 건데 아주 부당하다 그입니다. 자, 우리 민법의 104조의 폭행이하고 좀 비슷하다. 완전 무효 그러잖아요. 103조 다음에 104조 폭행이 무효. 막 경솔 무경험 이런 것들을 심하게 이용해서 뭐 할머니한테 1억짜리 아예 2천만 원을 사오고 이런 짓 하면은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도 비슷하네. 이런 거 없었다가 갑자기 금쟁이가 생기면서 이게 몇 학년이겠냐고입니다. 학년반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처음 나오니까 심하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고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문장은 분명히 안 틀릴 겁니다.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이제 또 거짓으로 옵니다.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자 분명히 물건 있는데도 거래 다 끝났네요 해가지고 좀 비싸게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엄청 줬던데요 해갖고 나중에 이제 한 2억인데 막 2억 5천에 사게 하려고 이런 행동입니다. 얻게 할 목적은 이제 거래가 거짓으로 완료된 것처럼 이거 한 번씩 써보면 계속 막혀서 저도 정말 몇 번씩 막 써보고 해서 요거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데 꼬였고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이제 여기도 앞쪽 말고도 뒤에도 시세 아주 부당한 요 부당한 것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영향을 준다. 약간 비싸게는 살 수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득은 조금 심하지 않으면 이득 챙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 잘해서 2억짜리 2억 한 2, 3천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못된 짓 하지 말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다음에 줄 우려가 이건 이제 미래까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행위도 판단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건데 그건 판사님이 결정할 거예요. 그게입니다. 그런 행위는 근데 형벌을 잘 보실까요? 앞에가 중요한 거 아닐 거고요. 요거 몇 학년이요? 했더니 1년 이하의 징역 아닐 건데 3배는 더 큰데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벌금해라
3년에 3천짜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신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는 이제 뭐 단체를 막 구성해서 특정 중개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안을 하거나 우리가 막 담합한다고 합니다. 단체 구성해서 자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아예 중개를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덟 번째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쟁이 하여튼 7, 8, 그다음에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체 이런 노드는 9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가 원래 두 개가 나오는데, 아주 이상하게 30회 때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을 정도로, 그러면 자, 분명히 제대로 아마 까먹었을 정말 아예, 자, 중개보수가 아예 내용도 안 나오고,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아마 이런 적은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자, 분명히,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205페이지에 중개보수.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하는 게 바로 보수. 자, 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수는 이제, 내용 하나, 자, 계산 문제 하나 딱 정해놨습니다. 내용 한 개. 그리고, 자, 중개사무소하고 이제 좀 이따 써보긴 할 건데, 중개대상물하고 중개사무소가 다르면 꼭 주택입니다. 상가나 농지나 이런 것들은 뭐 어디 따라간다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0.9다. 그런데 주택은 물건을 따라갈까, 사무소를 따라갈까, 그 둘 중에서 하나다. 중개보수 시도가 만약에 다르면, 자, 지금 현재는 뭐 다르진 않지만, 다르면은 어느 쪽 기준이냐, 사무소냐, 물건이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건 따라다니면 아주 볼지 아파질 겁니다. 서울부터 막 인천, 그 다음 제주도까지 시도가 많다 보니까 어느 시를 적용할 거예요. 그냥 사무소는 딱 하나니까 정말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일이 막 세 번 나오면 어떻게 받아. 이런 것들. 그리고 복수 용도라고 해서 이제 상가, 주택 막 섞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양도소득세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한쪽으로 막 몹니다. 그 다음에 보수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도 하나가 나오는데, 자, 특히 이제 임대차. 자, 매매는 그냥 쉽습니다. 요율 주고, 요율 아예 그냥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거기다 계산기도 가지고 가니까, 곱해보면 바로 나오고요. 한도액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답이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특히 임대차는 이제 100이나 70을 곱한다. 좀 이따 해볼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세나 월세 주게 되면은 또 가서 의뢰하게 되면은 중개보수를 얼마 줘야 되나. 또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가 또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 중개보수 얼마 준대요? 저한테도 자꾸 막 전화, 아시는 분들 막 전화 옵니다. 자, 얼마 정도 되는데 매매는 얼마입니까? 임대차는 얼마입니까? 전세는 얼마입니까? 그런 것들은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속이는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자, 임대차. 특히 이제 주거용, 요건 문장으로 나올 건데 주거용 오피스텔 0.5네, 0.4네. 라고 해서 주거용으로 자 면적도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되어 있다. 부엌도 있다. 욕실도 있다. 화장실도 있다. 완전 주거용으로 같이 쓴다. 사무실을 개입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자 우리 뭐 아니 하실 건데 호텔처럼 방도로 쓸 수 있고 사무실 오피스 사무소니까 사무실을 겸용으로 쓸 수 있을 때 0.5네 0.4네 문장도 이미 남았습니다. 근데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딱 나왔는데 거기도 예, 소개는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한번 기준을 정말 우리 중개보수 기준이 자, 언제 발생했네 언제 청구하네 이런 것들은 요즘은 거의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기준 사무소를 따라갈까요? 물건을 따라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이제 물건 소재지 시도 저럴 건데 주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건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이렇게 사무소가 다르면은 물건 소재지 시도를 따라갈까요? 복잡할 건데 사무소 그럼 사무소 어디 서울 하나 그러면 제주도가 됐건 경상도 아니면 부산 울산이 됐건 어디가 됐건 사무소 딱 하나로만 적용하면 엄청 편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우리 법에서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야 일반인도 안 헷갈리고 자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주택이 그렇습니다. 자 결론만 꼭 시험 문제 내니까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먼저 자 소재지를 볼까 이제 물건 소재지 볼까 물건 소재지 케이스 만들어서 하면은 상당히 좀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분사무소까지도 좀 차이를 좀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물건 소재지. 자 물건 소재지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저기 한번 이제 보실까 이제 대구 볼까 대구. 근데 얼마든지 공동중개하고 전고물건 다 소개하니까 이렇게 소재지하고 사무소, 사무소는 그냥 서울로 한번 해볼까요?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그럼 여기도 이제 대구 말고 막 울산, 그 다음에 뭐 대전,
그 다음에 인천, 경기도 막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몇 개가 있어? 정말 18개 정도 나올 건데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소재지에 바로 여기는 이제 물건 소재지는 서울이다. 라고 이제 뭐 서울의 종로구에도 구로는 안 갈 겁니다.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는데 구마다 달라.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시도. 이렇게 이제 사무소, 시도의 조례로. 자, 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크게 크게. 라고 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지역만 달라야 될 건데, 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도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시의 조례로 갈 거요? 서울로 갈 거요? 아니면 대구라고 대구로 갈 거요? 울산시의 조례를 적용할 거요? 대전으로 적용할 거요? 아니면 경기도면 경기도 쪽으로 조례를 적용할 거요?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냐, 개입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부동산 거리신 거는 거기 물건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나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 소재지 가서 시공구 가서 고지서 발급받아서 은행은 아무데나 돈 내면 세금이 정리가 될 건데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여기 제일 많이 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냐면은 결론은 이제 어디라고요? 저 사무소. 그러니까 물건 그러면 안 됩니다. 사무소. 이렇게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입니다. 꼭 우리 시험장에서 길목 물건 소재지 말고입니다. 물건 따라가봐 엄청 복잡해져 게입니다. 제주도라고 제주도. 제주도 조례 모르는데 잘못 적용했다가 교도소 가고 싶냐고 초과보수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잘못하다가 다 교도소 가시겠네 개업드리게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교도소 안 보내야지. 그러니까 자기네 사무소 시도의 조례 혼자 항상 뭐 계약서 써보니까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소가 편해 이런 소리입니다. 자, 물건 소재지의 시도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무소 시도의 조례로 요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예전에는 우리 분사무소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분사무소는 이제 항상 맨날 주된 사무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된 사무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자, 물건 소재지는 위로 한번 다 볼까요? 뭐 전국 어디나 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우리 분사무소, 주사무소는 저기 이제 주된 사무소. 여기도 이제 저기 대전 볼까요? 대전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무소는 이렇게 막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 소재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도 다르고, 자, 분사무소는 또 여기도 분사무소를 서울로 볼까요? 분사무소가 서울에 있다. 여기 이제 은평구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자, 물건 자체가 만약에 이제 경기도 있으면 도대체 어디를 따라갈까요? 경기도의 조례일까요? 물건. 하다 물건 안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주된 사무소에다 신고, 이전도 주된 사무소, 휴업도 주된 사무소, 인장도 주된 사무소. 근데 여기는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안 따라가. 정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 분사무소, 서울의 시도 조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 어디가 있고, 주된 사무소 어디가 있고, 분사무소 지역은 어디다. 그랬을 때 중개보수를 어느 기준으로 받냐고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그리고 시도의 조례다. 이렇게 시도의 조례다. 요즘 이제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이제 안 낼 정도니까 한번 요것만 참고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요율. 자, 요율은 이제 아예 저기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요. 자, 먼저 첫 번째 크게 나눴을 때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주택에서는 첫 번째 여기 이제 단독주택. 그럼 이제 우리 공법 아실 거니까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다중주택, 하숙집, 그 다음에 다가구, 꼭 단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가구 다세대가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 해서 다 가구, 다 갖고 있네. 이렇게 비슷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다세대, 그 다음에 연립 아파트. 여기 다 세대 그려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동주택은 여기 이제 매매와 꼭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매매하고 교환,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가 아닙니다. 매매 교환, 소유권이 넘어가는 두 개.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 자, 임대차 등은 집에서 세를 사니까 여기는 조금 낮춰줘야지.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매매요율 얼마다, 임대차요율 얼마다, 금액까지 주고 요율을 아예 주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0.9%, 그러니까 최대가 이제 한 9억 정도 되면 9억 이상이면 0.9를 봐줄 수 있는데 내에서, 그 다음에 시도의 조례로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시도 조례로 정해놨는데 요건 전혀 암기할 필요 없고요. 나머지 뭐 거리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뭐 집값이 5천만 원 미만 되기는 어려울 건데 요율은 0.6%. 아, 시험 문제 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우리 교재나 뭐 다른 교재에서 막 빼버리기도 했을 겁니다. 요율. 자, 우리는 이제 한번 이제 참고해서 한번 넣어놓긴 했는데 그다음에 한도에 30만 원 비슷하게 나올 건데 5630 근데 25만 원까지만 받아라. 자, 이런 식으로 한도에까지도 딱 정해놨습니다. 주택은 정말 치사해.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천 이상. 5천 미만까지가 위고 5천 이상이고 자 2억 미만이면은 근데 한 단계 오히려 더 낮습니다. 0.5%. 자 이건 아예 주니까요 절대 정리를 할 필요도 아예 없습니다. 연놈이 들으면 공법도 예, 정리하는 것도 다 밀어내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요. 자 250에서 100만 원 나올 건데 80만 원.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80만 원 받는 이유가 자 먼저 5천만 원 525. 이러니까 오히려 5천만 원 가까워지면 요놈이 더 많이 나옵니다. 30만 원 가깝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525니까 요놈을 25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억이면 또 0.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으로 낮춰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시험 문제 한 1억 뭐 8천 정도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한두개 갖고 여기는 한두개 넘어갈 건데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만이니까 여기 이제 2억에서 그다음에 6억 그다음에 0.4%.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도에 뭐 필요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6억 이상이면 바로 이제 0.9를 갔었습니다. 근데 한 단계 갑자기 더 들어옵니다. 6억 이상에서 요거 이제 미만이었고. 그다음에 9억. 그다음 미만까지. 미만까지는 0.5%. 0.5%로 요거 이제 구간이 정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9억 이상이면은 자, 9억 이상이면은 여기는 0.9, 99, 81. 8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딱 10억 정도면은 900만 원 쌍방한테 받으면 1800만 원을 중개보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 자 기준 씨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보수율 줄 거니까 신경 자체도 절대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 등은 여기 이제 지상권이나 매매기관 빼놓고 지상권, 전세권, 뭐 저당권 여기 다 들어갑니다. 뭐 지역권.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단계 낮춰라 0.8%. 뭐 여기 이제 1000분의 9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1000분의 9나 그다음에 0.9%나 같은 소리요. 우리 뭐 세법에서 맨날 이렇게 뭐 1000분의 9 그다음에 이런 소수점 뭐 붙어 막 만분의 9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다음에 0.8% 내에서 시도의 조례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구도적으로 아예 그냥 안 쓸 건데 여기는 5천만 원 미만이면은 0.5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맨날 고놈 줍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볼 건데. 그리고 20만 원이 한도에. 여기 또 1억입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나올 건데 30 받아. 뭐 0.3 해가지고 좀 0.4 해서 요리 약간 달라집니다. 자, 임대차도 시험 문제 줄 거니까 신경 쓰지 아예 말고요. 근데 하여튼 주택은 중개보수 금액과 요율과 한도를 딱 정해놓고 치사하게 좀 적게 봤습니다. 0.9 함부로 못 받아. 여러분 이제 최대가 하다 여기도 0.8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함부로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한도를 딱 이렇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박스 아주 구체적으로. 중개사무소 가보면 이런 것들 분명히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이게입니다. 협회 등에서 다 만들어서 주니까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택 외로 보실까요? 주택 외. 주택 외면. 주택 외면 여기는 뭐 토지. 뭐 토지라든지 농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공장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뭐, 시험 문제 잘 안 내긴 하는데, 여기 이제 0.9입니다. 0.9%. 그러니까 여기는 뭐, 5천이 될건 2억이 될건 3억이 될건 그냥 바로 다 0.9.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0.9%. 그럼 1000분의 9 내에서 여기는 협의로, 협의. 자,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막 협의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우리, 여기서는 우리 집에서는 0.9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가 같은 경우, 주택 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를 아예 개시를 하면, 바로 0.9를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딱 써놓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9.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여기에 이제 갑자기 생긴 주거용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 자, 면적은 얼마? 아마 여기다 또 60이라고 한번 속여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면은 85까지는 딱 들어갑니다. 자, 소형 같은 60제곱미터가 아니라 25.7평 나오는 0.305 곱하니까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우리 용도가 자, 여기서 용도가 이제 상하 완전 주거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상 그리고 하수도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부엌도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욕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화장실 같은 거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욕실 등 돼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주택처럼 아예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일러 시설도 돼 있을 거고 잠도 자고 사무실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겸용 계획입니다. 아,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90제곱미터다 그러면 여기서 뭐 0.5에 0.4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바로 0.9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런 조건이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되면은 자, 먼저 여기도 이제 첫 번째가 여기도 이제 매매 그다음에 교환 매매 교환 근데 여기 이제 단일 요율입니다. 여기는 꼭 뭐 누진처럼 여기는 역누진수인데 여기는 그런 거 아니고 0.5% 여기다 아마 0.6이라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0.5% 1000분의 5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꼭 우리 임대차는 세 살잖아 그럼 좀 낮춰라 여기도 낮췄잖아요 요놈의 정확하게 반토막입니다. 얼마라고요? 자 임대차 등은 요놈 아마 0.5라고 한번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0.4%입니다 요놈이다 0.6 그러면 초과보수로 크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깜빡했어요. 이래서도 나중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죽어요. 오피스세. 근데 만약에 85를 넘었다. 근데 85 정도 이하인데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 뭐 부엌도 없고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도 부엌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0.9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집처럼 여기는 좀 적게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복수 용도. 복수 용도도 많이 냈었고요. 복수 용도. 또 계산해 봐라. 이런 것도 많이 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복수 용도를 한번 봤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용도를 봤을 때 이제 딱 100평 정도. 이게 100평 정도인데 한번 나눠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 주택도. 자, 주택도 50평. 딱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사무실. 그냥 사무실 등이라고 볼까요? 자, 주택 위로 보셨던 사무실, 요 사무실 등도 50평. 정확하게 50평, 50평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면적이 아예 똑같으면 이때는 한쪽으로 보는데 주택. 근데 이렇게 되면 주택인데 자, 주택은 이런 치사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입니다. 똑같은 100평인데 이런 경우 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는 자, 반대로 자, 사무실. 주택이 조금 더 적습니다. 40평, 40평이고. 그 다음 이제 사무실, 그냥 상가등. 상가 등이 만약에 60평이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몬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주택 외입니다. 주택과. 자, 주택은 뭐 시도 조례인데 조례 가면 많이 못 빠질 건데 이건 주택 외에. 자, 주택 외에는 소음 풀었습니다. 주택 외. 그러면 최대 0.9% 받아도 여기는 내에서 이제 협의인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0.9 받습니다. 그럼 바로 뭐 협의 거의 뭐 필요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0.9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주택 부분이 근데 우리 법률에서는 뭐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택. 자, 주택 부분이 주택 부분이 2분의 이상입니다. 자, 부분이 2분의 1. 그러니까 딱 똑같다. 그리고 여기다 뭐 초과 그랬어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내볼 만합니다. 이상이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았을 때도 한쪽으로 아예 봅니다. 뭐 51평, 뭐 49평 해도 뭐 똑같고 그입니다. 이분은 이상이면은 무슨 요율이라고 주택 이제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못 받아 요게 이제 똑같고요. 이제 요놈 2번입니다. 자 주택 부분이 2분의 1 미만이었을 때 주택이 적네. 그러면 상가가 많네. 그럼 이거는 주택 외로. 저렇게 크게 봤을 때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택 외다. 여기서는 손 푼다. 0.9% 내에서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요대로 이제 바로 문장으로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분명 이렇게 이제 요 면적 같은 거 응용해서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동일. 동일 세 번을 꼭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일 세 번. 먼저 동일 세 번은 동일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동일한 첫 번째는 당사자. 여기다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볼 겁니다. 당사자고 동일한 당사자. 자, 두 번째 이제 동일한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중개대상물도 같고 자, 특히 이제 당사자가 같다는 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안 바뀌어옵니다. 바뀌면은 완전 달라집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자, 세 번째, 정말 세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기회라고 해서 아마 민법에서 점유계정 여기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많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잘못 중개보수 받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 잘 모르고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용서 안 해.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저기 서울에, 우리 서울에 이제 은평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은평구에 집이 하나 있는데, 시세가 이제 여기 한 5억, 5억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매매를 바로 요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 요구인데, 갑이 매도인, 자, 집을 팔겠다는 지금 집주인, 그 다음에 을이 바로 사겠대요. 매수인. 지금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면은 중개보수 요율도 줄 건데, 0.5, 여기는 4다. 라고 해서 이제 매매 요율, 그러니까 매매 요율이 이제 여기 이제 0. 바로 4면 0.4%면 자, 5, 4, 20이니까 200. 자, 200만 원이 나옵니다. 200만 원. 그러면 쌍방한테 받을 거니까 매도내고도 200, 매수는 200. 그리고 중개보수는 200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자, 나중에 이제 잘못 들은 우리 매도 매수는 막 100만 원씩 내놓는 엉뚱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을 맞춰주는데 그게 아니라 200, 여기도 200. 자, 그래서 쌍방이 똑같이 200씩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많이 받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어.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1층이다 보니까, 서울이다 보니까 꽤나 월세 이런 게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 건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매매 보기도 만만치 않고 그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서 매매 계약 쓴 후에,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임대차나 전세를, 그입니다. 전세 계약을 또 쓰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분은 투자용이요, 그입니다. 집이 또 있어. 그래서 그냥 당신이 사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개보수를 전략할 수가 있으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당신이 살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전세를 놨는데, 그럼 이제 한 4억으로 전세를 또 났다는 겁니다. 4억으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중개보수 이제 3억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0.3.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만약에 0.4면은 4, 4, 16에서 16만, 이제 160만 원. 이렇게 160만 원 나올 건데, 여기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두 개 다 썼다고 둘 다 받을 수 있냐, 입니다. 둘 다. 그러면 자, 360 주세요. 매도 매수인한테 또 360 주세요. 이러면 초과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중개대상물, 요거 이제 A아파트인데, A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할 때도 A아파트, 그 다음에 동일한 당사니까 갑을,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약도 그 갑을, 그러니까 동일한 기회,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중개대상물, 달라진 거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매도인이 보통 이제 우리 집을 팔면은 그 집을 떠나줄 건데 못 떠납니다. 못 주가면 그런 거냐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팔고 그 집에서 다시 눌러서 전세를,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저 사람은 부동산만 알 겁니다. 그냥 집주인이요 라고 했을 건데 이제 집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넘겨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 임차인, 전세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유 계정입니다. 소유권 갖고 있었다가 다음 소유권 여기다 넘겨주고 자, 임차인으로, 전세권자로 다시 살고 있으니까 점유를 바꿔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제 소유권자 아니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여기도 이제 언제 또 대항력이 발생하나, 그것도 아주 독특한 주택임대차에서 한번 배우실 겁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여기는 그럼 이제 매매만 받아라. 매매 크게 나오잖아요. 이거 받았으면 손 풀었지 전세까지 왜 또 받으려고 하냐고 입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살겠니 그입니다. 지집을 못 떠나고 다시 그 집에서 눌러앉아서 사는데, 그러니까 정말 요거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갖다 불쌍, 정말 불쌍하다 그입니다. 불쌍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독립 세 번에 불쌍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이거까지 받으면은 야 뛰어내릴 거예요 그입니다. 받지 말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자, 동일한 자리에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요 병이, 보니까 저 사람 떠나가고 병이 전세를 들어온다는 겁니다. 전세 4억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도 동일 세 번이냐고. 근데 두 번은 충족합니다. 자, 먼저 동일한 중개대상물 맞잖아요. 매매계약도 2A아파트, 그리고 전세계약도 2A아파트,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도 맞습니다. 동일한 기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매도인을 떠나시고 그 기회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그 기회에 전세 똑같은데 달라진 게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네. 매매 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갑을. 근데 여기는 매매 계약은 갑을,
그리고 전세계약은 을, 병. 자, 이러니까 이제 여기는 독립 세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 두 번만 충족했고, 독립 세 번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경우도 나왔고, 이런 경우도 나왔고, 근데 독립 세 번이 아닌 게 먼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리고 독립 세 번도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느 거 나올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거 정말 자주 나왔었습니다. 요건 독립 세 번 아니니까 여기는 각각 360만 원씩 받으면 이제, 물론 이제 요 사람한테 전세만 받을 거니까 여기다 160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인한테는 360 그대로 받을 거고, 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이제 갑한테는 바로 이제 200만 원 요대로 받을 거고,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긴 병한테 160만 원 받을 거니까, 뭐 통상적으로 360 곱하기 2, 720만 원 받을 수 있고, 여기는 곱하기 2, 400만 원 밖에 못 받고, 이런 것들은 꼭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중개보수에서 다섯 번째 교환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교환 바꾼다. 만약에 3억짜리하고 5억짜리 바꾼다. 그러면 각각, 이런 각각도 아예 안 되고요. 교환에서 각각 항상 우리 중개보수 뭐 두 번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없으면 평균도 내봤습니다. 이건 떨어지니까 그렇지, 이건 아주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무슨 평균이라는 얘기도 아예 엉뚱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적은 말고 큰 금액. 여기서 요 세 마디가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거래 금액이 큰 또는 높은 얘기입니다. 큰 높은 중개 대상물. 여기서 이제 금액 자체가 큰 중개대상물, 높은 중개대상물 가액, 요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내용이 좀 꽤나 좀 많이 있을 건데, 그리고 한 문제가 어차피 나오니까 한번 우리 교재에서 한번 이제 앞쪽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05페이지에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는 크게 나눌 쓸 때 우리 노력으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뭐 들어간 건 없는데, 자, 거래가 성립됐을 때 받는 게 중개보수. 근데 완전 다른 게 대장 떼니까, 등기상 찍으면서 떼니까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그게 이제 실비입니다. 실제 비용을 쓰고 그 비용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써봅니다. 등기상 찍으면서 떼면서 1,000원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등기소까지 가는데 교통비, 택시비가 좀 들어갔네요. 꼭 영수증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비용.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중개보수는 쌍방한테 똑같이 청구하지만 실비는 이전 쪽에다가 매도인 집을 봤으니까 이전 쪽에다가 청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이득을 보는 매수인한테 청구. 개입니다. 아니면 중개보수의 특징에서는 상인의 보수로서 보수 약정을 했건 안 했건 강하게 거래가 성립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보수 약정을 해야 받는다.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개 완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도 뭐 거래가 99.9% 그래도 성립이 안 되면 옆집 가서 계약서 쓰면은 그때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중개보수를 빨리 받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우리 중개보수는 하나의 청구권이니까 양도도 그리고 압류도 당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올 건데 상인의 보수 정도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무등록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청구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구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받게 되면 부당한 이득이니까 우리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배째라 그러면 정말 못 받을 거고, 애초부터 주지 마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발생과 청구인데 요즘은 거의 잘 안 될 거고요. 자, 먼저 청구는 중개계약 때 이미 중개보수가 이미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발생했지만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완성돼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그러면 정지 조건부로 중개보수는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판례가 저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조건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개계약 때 성립. 그러니까 거리계약 때 성립했다고 막 아예 안 됩니다. 딱 맞을 것 같은데 중개계약. 207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중개계약. 자, 위에다가 거래계약 X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계약 때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은 그때는 중개보수 주세요. 이렇게 거래계약 때 발생했다, 성립했다, X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의 우리 청구의 요건인데 뭐 요건도 너무 간단하니까 내용 자세히 볼 건 없고요. 첫 번째는 중개계약이 먼저 존재해야 되겠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아니면 뭐 대장 등에다가 이제 뭐 장부에다가 쓰는 것도 승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유효한 우리 보통 이제 중개계약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면 3개월이다. 저 앞에서 봤네요.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사무소에 안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열심히 계약서 써봐야 중개 부탁도 안 했는데 계약서 썼다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갈 것 같으면 제가 다시 중개를 받아서 다시 계약서 쓰겠습니다. 라고 해야 이제 다시 3개월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계약서 써놓으면 4개월만이다 쓰면은 알았어 해서 새로운 청약이 또 들어갈 겁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인가 있어야지 개업이 아니면 중개 보조원이나 소속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냥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은 중개보조 청구권의 요건은 성립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거죠. 무등록처럼.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판례를 좀 소개해놨는데 여기는 뭐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거의 많지 않을 정도로 물론 이제 가끔씩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 중개가 먼저 원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립돼야 됩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하고 거래를 우리 개업이 다 했다. 그럼 중개보수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좀 강하게 인정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페이지로 와도 괜찮고요. 그 판례 뭐 다섯 개 막 심하게 볼 건 전혀 없습니다. 중개 완성. 아까도 봤었던 중개 완성 있어야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냐고. 이것도 이제 가끔씩 시기를 물어본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약정이입니다. 중개보수 언제 주세요? 계약금 치를 때 주세요.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거래가 다 끝났을 때. 거기서 이제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고. 이건 뭐 언제 주고 언제 받았다. 이런 걸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초과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빨리 받으려면 빨리 받으세요. 자,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는 우리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지. 그럼 이제 거기서 계약서를 써준 집만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공동중개계약은 매도 매수인이 각각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인 개업공사가, 매수인은 마찬가지로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따로따로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단타 이럴 겁니다. 한 집에서 한 사람한테만 받아. 한 집에서 두 사람한테 다 받으면 양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중개보수 청구권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장에도 아까 금쟁에도 한번 있었던 법인의 겸업 6개는 중개보수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까 0.9를 초과했다. 그래도 괜찮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개보수 겸업. 정말 겸업은 중개보수가 아니다. 결론시켜야 됩니다. 계약서 쓴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게임다. 그다음에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이 좋아서 받는 거니까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받고 나가는 쪽에다가 10%를 청구합니다. 근데 여기도 뭐 알아서 받고. 그다음에 자, 중개보수 소멸 많이 나오고요. 중개보수. 자, 언제 사라지냐고.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계약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 잘못이면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잘못이면 당연하겠죠. 여기다가 중개 의뢰는 고의 과실로 딱 중간에 있는데요. 그런 소리 아마 안 들 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되면은 우리 개업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이게 이제 법전에 있는 문장인데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자, 대신 이제 반대로 매도 매수인이 뭐 집값 뛴다고 돈 준비 안 된다고 그건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211페이지 보실까요?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중개계약도 아예 없던 걸로 나 집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 변해서 안 할래요.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등록 취소 절대적 상대적. 자, 그럼 당연히 거기도 중개보수 청구는 안 될 거고요. 근데 중개보수를 계속 안 받습니다. 이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중개보수는 한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인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건 적용을 안 해봤는데 조심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청구하셔야 됩니다. 안 줄 것 같다. 그럼 소송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요즘 아예 그냥 전자소송이 있어서 아예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실비는 너무 간단하고요. 근데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 이 정도만 내지 실비 자체는 실무에서 거의 안 내다 보니까
아예 시험 문제감으로 아예 보지도 아예 않을 정도입니다. 자, 실비. 자, 먼저 첫 번째 확인.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소재 면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갑구의 정말 소유권자가 홍길동 맞나? 등기사항 찍으면서 떼봐야 되잖아요. 저기 도시적이 맞나? 용도죠. 이런 거 보려면은 토지용계 확인서가 공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집을 확인했을까요? 이전. 거기 확인하고 이전에 약간 굵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득 쪽에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확인은 누구지? 이전, 매도인지 또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푼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계약금 맡겨놓으면 누가 이득을 보나? 매수인. 매수인 이득을 본다. 그러면 그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청구식이 똑같습니다. 중개보수하고 약정.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실비 같으면은 비용을 쓰면, 자, 비용을 쓰면은 그때는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성립하고는 다르게. 하여튼 비용만 쓰면은 제가 비용을 얼마 들어갔으니까 주세요. 라고 지출 때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성립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산정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요율. 이렇게 쌍방으로 또 각각받으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가로 1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문장 여기 나왔죠. 중개대상물 소재지하고 사무소가 다르다. 저기 중개대상물은 저기 대전. 사무소는 서울. 그러면 서울로 가라. 그입니다. 인천이라고 인천 가면은 골치 아퍼. 그입니다.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다. 거기에까지 나와 있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중개보수 요율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여기 이제 아예 박스로 그냥 법률. 그 다음에 아까 주택. 자, 주택이었을 때 바로 아까 보셨던 0.9나 0.8 내에서 매매 교환에 따라서 다르고, 자, 주택 외 0.9%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택 위에서 이제 0.9에서 이제 협의로 받을 건데, 자, 먼저 기업분 나와 있고요. 그다음 니은번에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 나와 있네요. 주거용. 그다음 면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상하수도 시설 설치돼 있다. 부어. 그다음 화장실, 욕실 등. 이런 식으로 완전 주거용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교환은 0.55. 자, 오른쪽에 박스가 더 보기 편합니다. 임대차 등은 0.4다. 요건 아예 요율 안 주니까 내가 알아서 계산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용도 나와 있죠. 우리 설명 다 드렸던 주택의 면적 2분의 이상. 50평, 50평. 그럼 다주택. 조례로 가. 그리고 2분의 미만이면 0.95. 주택 외.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위에는 자기가 바꾸지 않은 중개보수 요율 한도를 아예 적어서 나중에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다 이제 정리 다 해놨습니다. 한번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매매는 매매에다가 바로 요율. 자, 니은번에 정말 동의 세 번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요거 문장으로도 자주 나오고 계산해봐도 자주 나옵니다. 근데 동의 세 번이 나오는지 딱 세 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딱 두 번만 나오고 매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당사자,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 정말 정확하게 세 번 나왔습니다. 뭐만 받으라고요? 매매만. 매매 옆에 또 전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또 전세만? 아니요. 매매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교환은 이제 큰 또는 높은. 다시 한번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좀 더 한번 계산해 보긴 할 건데 100이나 70. 그 다음 이제 거기 아래에 매매는 서울시의 조례인데 이건 아예 보지 마시고요. 자, 참고만. 자, 다른 교재는 정말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알거나 좀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 중개보수 뭐 요율도 요 안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요건 아예 그냥 볼 필요 없이 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17페이지 중개보수 기준. 자, 기준 요즘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좀 이따 한번 해볼 건데 한도액을 만약에 산출액의 한도액을 넘어가면 한도액만 받으라는 겁니다. 특히 2번. 한번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랬을 때 중도금까지만 받았다. 그럼 중도금까지만 계산해야 됩니다. 총 분양대금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일곱 번째 분양권 전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당시 거래금액인데 그 당시 외다가 총 분양대금 X 그거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자, 217페이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자, 기억봐. 당시. 여기다가 총 분양대금 아니다. 그 니은번에 설명해놨습니다. 요거 정말 많이 나왔다. 그다음에 자, 2번은 거의 안 나와봤는데요. 토지하고 주택이 딸려있다. 그러면 토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고 합니다. 주택에 준하여. 자, 이거 거꾸로 해서 뭐 토지가 주택에 준하여 이러면 여기는 맞는데 뭐 주택이 토지를 준하여 이러면 X라는 겁니다. 토지가
토지가 많이 나오니까 주택을 따라가라.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실비 산정은 아예 218페이지에 참고인데 이건 계산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비 이전 쪽에다가 취득 쪽에다 받는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중개보수 그 산출 사례를 간단하게 볼 건데 자, 계산 문제가 요즘에는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내볼 만합니다. 그거 이제 간단하게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